네,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. 우와! 엄청 넓어요, 형님. 네, 집이 조금 넓어요. 우와! 이 집은 장봉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살고 있는 윤일 씨의 보금자리라고 합니다. 집안 곳곳에서 취미생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.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더라고요. 뭐예요, 이거는 왜 쌓아두고? 이건 제가 알바식으로 고물 이제 동네에서 이제 다 만우만 이렇게 쌓아놨다가 네. 또 고물 가게 가서 팔고 그러는 거예요. 아이고, 안 하시는 일이 없네요. 안 하는 거 없어요. 별 고물 장사도 하고 다 해요. 아유, 그러시구나. 여보, 나왔어. 아유, 오셨어요? 나왔어. 반갑습니다, 형수님. 고생 많으셨어요. 왜 이렇게 멋쟁이세요? 이게 제가 오다 보니까 네. 요 집 안에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. 완전 만물상이에요. 밖에서 보는 거와 안에 들어가야지 깜짝깜짝 다 놀리고 가셔요. 안에 또 뭐가 있길래 또 그래요? 네, 안으로 들어가고. 안으로 네, 들어가 보세요. 보이실래요? 네. 네. 들어오세요. 우와! 잠깐만! 여기 술이 이렇게 많아요? 우와! 여기도 있어!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담금주더라고요. 종류도 어찌나 많은지 인삼부터 영지버섯까지 약 700여 종류나 된다는데요.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생활이라고 합니다. 저 지금 이렇게 많은 거 텔레비에서 본 적은 있는데 네, 여기서 나오는 게 좀 많죠. 아, 그럼 이게 실제 이거를 네. 약초를 캐서 네. 이렇게 담그신 거예요? 네. 와, 사실 이 중에 네. 제일 아끼시는 게 어떤 거예요? 글쎄, 제일 비싼 게 적하수. 백하수, 적하수. 예로부터 명약으로 꼽히는 하수. 정말 귀하다고 하는데요. 섬에 가서, 섬에. 무인도 가서 많이 가서. 약초도 캐고, 나물도 캐고. 나물도 캐고? 네. 그러니까 형님 허리가 네. 괜히 망가지신 게 아니네요. 아우, 가만 두질 않으니. 아유. 약초와 나무를 캐며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약초를 팔면 생계의 보탬이 되니 이만한 취미생활이 없다는데요. 오늘은 담금주 대신 직접 캔 약초로 차를 우려주셨습니다. 저 이거 천마 냄새가 좀 나는데요? 신기하네. 야생구지포. 야생구지포. 네. 지금 색깔이 너무 이뻐요, 지금. 노래요. 네. 제 옷 색깔하고 똑같네. 똑같아요. 옷색인데요, 옷색.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드론드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. 네, 두 분 이렇게 보면 금슬이 좋아 보이세요, 두 분.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? 몇 살에? 17, 19에요. 17, 19, 19살. 그래가지고 있다가 오빠 동생으로 삼다가 우리 엄마가 할 때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결혼식하고 이렇게 싸움을 못했어요. 근데 좀 한 번이요? 네, 오빠 삼아가지고 어떤 모습이 이렇게 좋았어요? 얼굴 보니까 공주 같았더랬어요. 공주. 잠자는 공주. 잠자는 공주. 꼭 결혼하리라. 네. 결국은 그 마법을 풀어주신 거예요. 이야.